여러분 안녕하세요, 철강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번 피파 20일에 대한 그동안의 심정과 푸념, 그리고 개인적인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 일적으로 많이 바쁘기도 해서 플레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작은 유독 그 유주한 이벤트와 개떡같은 관리의 연속이다 보니 손이 잘 안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지속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 게임에서 제공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피파 같은 경우는 스페셜 카드와 관련된 이벤트를 통해서 시리즈의 수명을 늘어뜨려 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되었던 시리즈가 피파 20대였던 것 같아요. 보통 얼티를 토치가 나오기 전 또는 토티가 나온 후에 기준으로 보통 한 1-2월쯤이면 많은 유저들이 이탈을 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었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8월달까지 이렇게 시리즈를 즐겼던 거는 저번 피파 20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시리즈들 중에 가장 알차게 이벤트와 스페셜 선수들을 시리즈 끝물까지 잘 내놓았던 시리즈였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 20일은 유독 너무 실망감이 드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영향이 있어서 발매일도 밀리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기간이 약간 준 만큼 그걸 상쇄시킬 무언가를 내놓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EA가 무슨 경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뭐 시세를 잡겠다고 하면서 뭐 시장만 건드릴 줄 알았더니 아니 웬걸 강 시리즈 전반적인 이벤트와 스페셜 카드에까지 뭐 영향을 주면서 정말 루즈하고 역대급으로 지루한 재미없는 시리즈가 되었어요. 여기에 코어날 불안불안한 서버 상태와 PC판의 경우는 동카작이랑 핵이 판치면서 그냥 재미있게 플레이하고픈 유저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 일부 유저는 그냥 비싼 선수를 샀을 뿐인데 계정 정지를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처사도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저랑 같이 피파를 10년 이상 같이 해오던 오래된 친구가 간만에 접해서 팀 리빌딩을 했는데요. 100단위도 아니고 몇십만 코인짜리 이렇게 써가지고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계정이 잠겨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정이 잠겨가지고 이거를 문의를 넣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문의를 넣고서 그냥 뭐 결과 상관없이 그냥 아 이참에 그냥 멋 같아서 접어야겠다 하고 접은 친구도 있어요. 원래도 뭐 EA가 관리를 잘한다는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이번 시리즈는 급이 다를 정도로 관리 안 하는 것 같고 한판 하려면 뭔 놈의 뭐 계정 확인한다고 이상한 인증 페이지만 겁나게 뜨고 한판 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고 하니까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울티보다는 이제 프로클럽 쪽을 한동안은 좀 올려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새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 그냥 다른 걸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일단 플레이 시간이 줄어든 게 좀 영향이 크긴 하네요. 혹시나 다른 무언가 영상에서 다루는 좋을만한 소스에 대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뭔가 녹음을 하면서도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